정전입니다. 네, 오늘 골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로 하셨는데 먼저 골반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반 치료는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 골반이 중요하냐면 실제로 아시겠죠?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디딤돌이 잘 쌓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디딤돌이 틀어지면 기둥이 틀어지고 그래서 몸이 어떤 집을 제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에서도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 위에 척추가 있기 때문에 척추가 틀어진 현상이 생기고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주변 골반과 척추 주변의 근육이 막 긴장하게 돼요. 그런 게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러면은 골반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골반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골반은 골반으로 골반을 지지해주는 근육이 있고 또 골반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 가는 신경이 있죠. 그래서 골반으로 가는 신경은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허리에서 신경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반 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가지 신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치료를 같이 합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과 인대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로 인대 진진호법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근육을 푸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골반의 어떤 틀어짐을 같이 잡아줘야 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골반의 틀어짐을 이제 다시 잡아주는. 근데 이게 틀어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게 많습니다. 골반이 한쪽은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골반의 중심 천골이 이렇게 회전축을 이용해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골반의 엉덩이가 이제 들린다든가 그 다음에 엉덩이가 또 안쪽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몇 가지 유형의 골반의 틀어짐이 생겨요. 이런 부분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보통 흔히 하는 그런 골반 치료법은 좀 어렵고 응용을 신경하기 위해서 골반주의 근육을 체크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 확인하고 이렇게 치료에 가는 게 좀 더 정확하고 바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골반이 아프셔서 오는 환자들은 보통 어떤 증상으로 오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골반이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는 무릎, 대퇴골반 무릎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척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골반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 틀어지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요통이 생길 수가 있고 요통 중에서도 좀 아래쪽에 생기는 요통이 많이 생깁니다. 또한 골반의 앞쪽은 우리가 서해부, 우리가 흔히 이제 사출이라고도 하고 우리 이제 내전근이 달라붙는 부위 이런 쪽에 통증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허리의 통증, 그다음에 고관절 주위의 통증, 그다음에 서해부, 그러니까 배 아래쪽 부위의 통증 이렇게 올 수가 있고요.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 아래로 근육이 다 무릎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 주위의 통증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골반이 아래가 틀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척추가 틀어지고 그 다음에 척추가 틀어지다 보면 견갑대 위에 어깨의 균형이 또 틀어지기 때문에 어깨의 통증도 같이 유발합니다. 물론 목에도 영향을 주고 해서 우리가 단편적이진 않지만 허리하고 무릎에도 영향을 주고 전체적으로 몸에 위아래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몸의 척추를 중심으로 다양한 통증이 유발이 될 때 물론 그 부위도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만 본원에서는 골반의 밸런스도 체크해서 그쪽을 같이 치료하기도 하고요. 골반 주위에 주된 통증이 오면 그 부위도 치료하면서 또 골반에 집중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이렇게 치료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을 달아서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동영상 할 거고요. 당연히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더욱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